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노원면 연화리이고요. 요 바로 앞에 있는 사과가 수원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사과나무에 사과는 보이지 않고 풀이 무성한 것이 영 과수원스럽지 않죠? 두 노부부께서 작년까지 농사를 지으셨는데 체력이 딸리셔서 올해는 농사를 포기하시는 바람에 일이 되었다 하시네요. 추석 세느라 마트에 갔더니 배며 사과며 감이며 과일값이 무지하게 비싸던데 참 안타깝죠. 두 노부부께서는 이제 농사를 지으실 기력이 되지 않아 요 사과가 수원을 팔기로 하셨답니다. 요 과수원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사과가 수원으로 사용 중이지만 지목은 전입니다. 세필지로 구성되어진 총 면적은 800평이고요. 오른쪽 과수원의 끝머리쯤에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보이실 텐데 그 두 그루 나무가 있는 곳이 과수원의 북서 꼭지점이고요. 저는 지금 과수원의 동쪽 위치에서 서쪽을 바라보며 촬영 중인데요. 요 과수원은 준사각형의 경사지형으로 동서 37m의 평균폭으로 58m에 걸쳐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요 과수원이 위치한 마을은 약 20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고요. 요 바로 앞 산자락에 노원과 앙성을 잇는 2차로가 있는데요. 저 멀리 오른쪽으로 보이는 산봉우리의 뒤편이 앙성이고 앙성 탄산온천과 내륙경전철 앙성역까지 주행기준 15분 거리입니다. 요 6평의 농막 컨테이너도 매매 목록에 포함이 되고요. 전기시설은 물론 수도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취사가 가능하네요. 참고로 10평의 면적에 숙박까지 가능한 체류형 쉼터는 올 12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죠. 이 위치에서 노원면 중심지까지는 주행 5분여 거리이고요. 북충주 IC까지는 주행 10여분, 노원 JC까지는 주행 15분 거리 정도 됩니다. 요 과수원의 평당가는 25만원으로 800평이니까 매매가는 2억원이고요. 저는 요 토지를 전원주택의 신축 용지로 추천드리는데요. 주택의 향은 서향이나 남서향이 좋을 듯 하고요. 귀농을 겸한 단독 전원주택 용지로서도 좋겠지만 3가구 또는 4가구 정도의 전원주택 용지로서도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과수의 연령이 13, 14년생과 8, 9년생이 반반 비율로 섞여 있는 듯 보여지고요. 조합해 보이는 사과의 맛이 무척 궁금했는데 반바지 차림이라 풀숲에 들어가는 것이 거숙해서 맛을 못 봤네요. 하지만 먹어보나 마나 맛있을 거라는 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한민국 대표 사과는 충주 사과라는 거. 그죠? 충주 IC와 노원 JC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연화리, 면 중심지로부터 주행 5분여 거리이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준사각 경사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사과가 수원으로 이용 중인 세필지의 전으로 800평의 면적입니다. 수도시설과 취사가 가능한 6평의 농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서양이나 남서양 주택 서너 채를 신축하기에 적합한 지형이네요. 평단가 25만원으로 주인분의 희망 매매 금액은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